백석 1936년 1월 조선일보에 실린 통영. 1936년도에 사슴 빼고 나머지 조선일보의 통영. 조강의 오리 연작간 시와 소설의 황일 향약 이도국주가도 조선일보에서 남쪽으로 여행 다니면서 쓴 남행시초로 매일같이 연재되었던 창원도, 실렸던 창원도, 통영, 고성과도, 삼천포. 지나고 보면 1936년은 아름다운 시절이었네. 1936년도 통영. 구 마산의 선창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나리는 배에 올라서 오는 물길이 반날. 갓나는 고당은 가깝기도 하다. 바람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 전복의 해삼에, 도미 가재미에 생선이 좋고, 파래의 아개미에 호루기의 젓갈이 좋고, 새벽녘에 거리엔 쾅쾅 북이 울고, 밤새껏 바다에선 뿡뿡 배가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그런 곳이다. 오리. 조강. 오리야, 내가 좋은 청명 밑개 밤은 옆에서 누가 뺨을 쳐도 모르게 어둡다 누나. 오리야, 이때는 따디기가 되어 어둡단다. 아무리 밤이 좋은들 오리야, 해변벌에선 얼마나 너희들에게 욱자지껄하며 먹이기에 해변 땅에 나들이 갔던 할머니는 오리 새끼들은 장모이나 하듯이 떠들썩하니 시끄럽기도 하더라 하고 숭인가. 그래도 오리야, 호젓한 밤길을 가다 가까운 논빼미들에서 깔깔 하는 너희들의 즐거운 말소리가 나면 나는 내 마을 그 아는 사람들의 지껄지껄 하는 말소리 같이 반가웠구나. 오리야, 너희들의 이야기판에 나도 들어 밤을 같이 밝히고 싶구나. 오리야, 나는 네가 좋구나. 네가 좋아서 벌론의 늪 옆에 쭈그렁 벼알 달린 직검부를 널어놓고 달개지 놀코에 새끼 다른치를 묻어놓고 동뚝 넘어 숨어서 하루 종일 너를 기다린다. 오리야, 고운 오리야, 가만히 안 겪어라. 너를 팔아 술을 먹는 노장의 영감은 호랍이 소이연 침을 놓는 영감인데 나는 너를 백동전 하나 주고 사오누나. 나를 생각하던 그 무당의 딸은 내 어린 누이에게 오리야, 너를 한쌍 주더니 어린 누이는 없고 저는 시집을 갔다건만. 오리야, 너는 한 쌍이 날아가누나. 연작간. 연작간. 1936년 3월에 조강에 실린 글. 달빛도 거지도 도적개도 모두 즐겁다. 풍구제도 얼룩서도 쇠사랑볕도 모두 즐겁다. 도적갱이 새끼 락이 나고 살찐 족제비 트는 기지개 길고 회냥딱은 알을 낳고 소리치고 강아지는 겨를 먹고 오줌 싸고 개들은 개 모이고 쌈짓거리 하고 노연한 도야지 동구제비 오고 송아지 잘도 놀고 까치 보헤지고 신현길 말이 울고 가고 장돌림 당나귀도 울고 가고
대들보 위에 배틀도 체일도 토리개도 모두들 편안하니 구석구석 후치도 보십도 소시랑도 모두들 편안하니. 백석이 가장 즐거운 시 같으네. 황일. 황일. 한 10리 더 가면 절간이 있을 듯한 마을이다. 낮 기울은 볕이 장글장글하니 따사하다. 흙은 저지 커서 살갗이 깨서 아지랑이 낀 속이 안타까운가 보다. 뒤울 안에 복사꽃 핀 집엔 아무도 없나 보다. 빈 집에 꿩이 날아와 다니나 보다. 울 밖에 늙은 들매나무에 티티새 한불안 잡다. 흰 구름 따라가며 딱장벌레 잡다가 연둣빛 잎새가 좋아 올라왔나 보다. 반머리에도 복사꽃이 피었다. 새악시도 피었다. 새악시 복사꽃이다. 복사꽃 새악시다. 어디서 송아지 매 하고 온다. 골깃 논두렁에선 미나리 밟고 서서 운다. 복사나무 아래가 흙장난하며 놀지 왜 우노? 자개 밭둑에 엄지 어디 안 가고 누웠다. 아릇똥니선가 말 웃는 소리 무서운가? 아릇똥니 망아진 니 소리 무서울라. 단모돌이 바위잔 등에 다람쥐 해바라기 하다 좋은다. 토끼잠 한잠 자고 나서 세수한다. 흰 구름 건넌 산으로 가는 길에 복사꽃 바라노라 섰다. 다람쥐 건넌 산 보고 부르는 푸념이 간지럽다. 저기는 그늘그늘, 여기는 쨍쨍. 저기는 그늘그늘, 여기는 쨍쨍. 처음에 시 하나씩 읽을 때이 시에서 뭐 어떤 그 민족과 국가를 말하는 뭔가가 있나 하고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 난 잘못인 것 같고, 시와 소설에 실렸던 황일, 이때도 백석이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작한 황일. 향악. 황일, 향악. 어디다 표시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이도 국주 가도. 시와 소설에 1936년 3월 시와 소설 1호에 실린 향악. 초생딸이 귀신뿔같이 무서운 산골 거리에선 처마 끝에 종이 등에 불을 밝히고 쩌락쩌락 떡을 친다. 감자떡이다. 이젠 캄캄한 밤과 개울물 소리만이다. 시와 소설에는 멋진 시들이 실려있구나. 그리고 이도 국주 가도. 이것은 일본에서 썼을 시라고 하는데 시와 소설에다가 또 냈습니다. 같이. 이도 국주 가도. 옛적본의 휘장마차에 어느새 촌중에 새 새악시와도 함께 타고 먼 바닷가의 거리로 간다는데 금귤이 누런 마을마을을 지나가며
싱싱한 금귤을 먹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즈반도를 다니면서 쓴 건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쓴 건지. 그다음에 창원도 1936년 3월 5일에 조선일보에 실은 시 창원도 통영 고성가도 삼천포. 창원도 솔포기에 숨었다. 토끼나 꿩을 놀래주고 싶은 산허리의 길은 보여지다. 솔포기에 숨었다. 토끼나 꿩을 놀래주고 싶은 산허리의 길은 업돼서 따스하니 손 녹이고 싶은 길이다. 개 데리고 호이호이 휘파람 불며 시름 놓고 가고 싶은 길이다. 괴나리 붙임 벗고 따불 놓고 앉아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길이다. 승냥이 줄레줄레 달고 가며 덕신덕신 이야기하고 싶은 길이다. 떡어머리 총각은 정든님 업고 오고 싶은 길이다. 창원 가는 길. 우리 아들은 창원 아가씨를 색시로 삼았는데. 통영. 남행시초에 나오는 통영. 통영장 낮에 들었다. 낮에 들었다. 갓 한입 쓰고 건시 한접 사고 홍공단 댕기 한감 끊고 술한병 받아들고 화룡선 만져보려고 선창에 갔다. 오다가 가스네 들어가는 주막 앞에 문둥이 품바타령 듣다가 열일의 달이 올라서 나룻배 타고 판대목 지나간다. 간다. 통영을 지나서 그 다음날은 고성을 가고 있습니다. 고성 가는 길. 고성장 가는 길, 해는 둥둥 높고 개 하나 얼리나지 않는 마을은 해 밝은 마당기에 맷방석 하나, 빨갛고 노랗고 눈이 시우른 곱기도 한 건반밭. 아이, 진달래 개나리 한참 피었구나. 노란 건반밥 색깔이 진달래 개나리 같다 그런 거구나. 가까이 잔치가 있어서 곱디고운 건반밥을 말리우는 마을은 얼마나 즐거운 마을인가. 어쩐지 당홍치마 노란 저고리 입은 새악시들이 웃고 살 것만 같은 마을이다. 삼천포. 이제 마지막 날 조선일보의 남행시초의 사. 삼천포. 졸래졸래 도야지 새끼들이 간다. 김이시 찌릿찌릿하니 볕이 담뿍 따사로운 거리다. 잿더미에 까치 오르고 아이 오르고 아지랑이 오르고 해바라기 하기 좋을 볕곡간 마당에 볕짓같이 누런 사람들이 둘러서서 어느 눈 오신 날 눈을 치고 생긴 듯한 말다툼 소리도 누라니. 손은 기름해지고 좋은다. 기름에는 소의 등에 짐스리려고 얻는 안장. 손은 기름해를 치고 길말을 지고 좋은다. 아, 모두들 따사로이 가난하다. 여기까지가 36년도에 발표된 백석의 작품들. 그 당시에는 뭐 사랑하는 아가씨를 잃었다든지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쓴그 북쪽에 가서 쓴 글이라든가 그렇게 또 그런 것들에 비하니까 이 1936년은 백석의
창한 날이었네요.